대화가 된 속, 사람들이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북한의 적화 통일에 휘말릴 수 있는 침략자 김일성 배수의 돌계가 돼서 최대한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아 이거 미국의 안보를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자주 국방해야 된다. 전 세계에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stworzenie takiego systemu obrony, żeby nikt nigdy nie odważył się nas zaatakować. 안보 위협이 가장 지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그냥 순탄하게 바로 수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가장 넓은 공원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식처인 와지엔키 공원. 매 여름 넉 달 동안 일요일 정오가 되면 폴란드가 제일 사랑하는 음악가 프레데리크 쇼팽 연주회가 열립니다. Także takie miłe spędzenie czasu. Ja też jestem właśnie z rodziną. Moja córcia, moja małżonka. Siedzimy, słuchamy, relaksujemy się. 하지만 이 공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국방부 건물에선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담장에 줄지어 선 포스터, 폴란드군이 각국에서 사들인 무기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익숙한 무기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가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행 계약이 진행이 됐죠. 첫 번째 K2 전차 180문, 그리고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량장 로켓 21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이렇게 해서 총 123억 불, 하나로 약 16조 원 내지 17조 원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Dlaczego Polska się zainteresowała tak bardzo Koreą? Z bardzo prostego powodu. To, co się dzieje za naszą wschodnią granicą już od ponad roku, czyli wojna ukraińsko-rosyjska, była dla nas bardzo ważnym wyzwalaczem do tego, aby modernizować armię. Polandia는 현재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다름 아닌 먼 나라 대한민국의 무기였습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창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로 이른바 K-방산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곳 폴란드에서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민스크 공군기지. co to za nagrywanie, proszę. Dobrze, dziękuję panu. Hanguk Hangung Uju Sanop, Kainen, Tudal John, I Kijiang Kyone, Hyunji Samusol, Tarasmida. Polandę Suturan Kuksan Kyung Kungyoki, FA Oshim Maan Yodol Tedean, Kunsuji Wonel Wiesomida. 우리 돈 4조 원가량, 가격과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 거래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항공기는 FA-50 GF 버전인데 12대를 납품하고 그 다음 2025년부터 저희가 FA-50 PL을 납품하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의 하나인 폴란드에 저희가 FA-50을 그것도 48대를 납품했다는 것은 사실 카이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서 KBS 취재진 방문 당시 민스크 기지에선 한주 앞으로 다가온 국군의 날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폴란드, 나아가 유럽 상공에서 우리 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비상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납품이 된 이후에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 저희 기지 사무소가 그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카이에서 인력을 지금 현재 저희 테크립 인력이 5명이 와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옛 소련제 전투기 미그 29기가 차례로 날아오르고 이어 대한민국에서 인도된 FA-50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인 이날은 1920년 폴란드가 옛 소련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폴란드 국군의 날입니다. 매년 기념식을 여는데 올해는 장소도 바르샤바 시내 중심에 있는 강변으로 바꾸고 군인 2천여 명이 참석해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I stworzenie takiego systemu obrony, żeby nikt nigdy nie odważył się nas zaatakować. 대통령과 국방장관 연설이 끝나고 폴란드 국기를 앞세운 군인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무기들의 행진. 이윽고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폴란드 군중 앞을 지나갑니다. 세계적으로 최신 전차는 흔히 3.5세대 전차라고 부릅니다. 그 3.5세대 전차 중에 탑5 안에 드는 전차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2 전차가 되는 것이죠. 케이나인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이 60%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경쟁 기종이 독일의 PGH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판매량이 K9 자주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는 F-A50 경공격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F-16 전투기의 성능의 약 70% 정도가 F-A50 경공격기 성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F-16이나 뭐 F-35를 구입할 수 없는 중소국가 입장에서는 F-A50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무 다른장 로켓인데요.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이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판 하이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폴란드.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폴란드 언론인과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Wysyłając na wschód swoje czołgi, stare, dotychczas używane, mieliśmy braki w magazynie, więc to, co Koreańczycy określili jako gap filling, czyli zapełnianie tych braków, które powstały przez to, że daliśmy bardzo szybko swojemu sąsiadowi broń. Korea była jako jedynym, była jedynym krajem, który był w stanie tak szybko uzupełnić te braki też. I to przeważyło na korzyść Korei jako dostawcy dużej porcji uzbrojenia. Dzisiaj Korea w pewnym sensie staje się coraz bliższym sojusznikiem Polski właśnie poprzez ten pomost przemysłu obronnego, który istnieje między obydwoma krajami. Mam nadzieję, że będzie się zacieśniał i będzie budowany również w przyszłości, dlatego że polska armia potrzebuje dużo sprzętu i wydaje się, że tylko Korea Południowa była w stanie zrobić to sprawnie i szybko w takiej ilości, jak armia potrzebuje. A wiemy, że bezpieczeństwo kosztuje, a później odzyskanie niepodległości wolnego swojego kraju kosztuje jeszcze więcej. W związku z tym lepiej dzisiaj wydawać na wzmocnienie naszego bezpieczeństwa, niż później w chwili próby okazać się zbyt słabym, żeby odrzucić agresję. Bardzo ważne jest też doświadczenie historyczne. Polska, jak i Korea, miała w historii nie zawsze przyjaznych sąsiadów. I była atakowana. 우리도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민족이었고 그 사람들도 바르샤바가 2차 세계대전 독일 공습으로 인해서 완전 건물 하나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공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폐허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나라가 폴란드고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알고 난 이후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모범 교과서인 나라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968년도 1.21 사태. 김신조 그 당시 용어로 북괴 특수부대 요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괴뢰 제1이사군 부대 소속의 공비일당 31명이 청와대 폭발하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와서 70년대 거의 뭐 말까지도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또 미군만 철수를 하면은 항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을 했고 70년을 그 적화 통일의 원년으로 이제 북한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당시에 이제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예비군을 무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비군을 무장할 그런 그 무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로 한 게
1970년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한 겁니다. 이제 뭐 무기 개발이라는 것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그 인재들을 다 말하자면은 확보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도대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기는 안 보자 해서 수류탄이라든가 뭐 소총이라든가 뭐 아주 간단한 기본 장구류, 예비군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구류에 대한 것을 일단 만들어 보자 해서 한 달 만에 그냥 뚝딱해서 불이 나게 만든 게 이제 그 사업이 번개 사업이었고.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빈 소총에 도면이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만든 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었냐면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이제 청와대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눈이 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네. 이제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어가 그때부터 이제 그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나선 주역이 바로 전용훈 박사다. 책임감과 걱정이 되나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까? 예, 사실 정말 그 당시만 해서도 값싸게 좋은 물품 사다 갔으면 돈 안 들고 좋은데 왜 하느냐 그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무기 체계에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속 군수 지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캐노피가 문짝이 달아났다.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 우리가 자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전차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온적이었었죠. 그 대신에 그들은 전차를 팔고 싶어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레오파드 1 전차를 팔고 싶어 했고 미군은 M60 전차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굴복하지 않고 내가 우리 전차를 고유한 걸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타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초도뱅을 할 때 그때는 그냥 뭐라 그러나 두려웠고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초도 비행을 하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다닐 순간 정말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솔솔 부득이 안고 울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 지금 방위산업을 해갖고 집중 육성해갖고 개발해서 온 게 지금 한 60년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0년대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달해 온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의 지원을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방위사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라온 것들 대해서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무기 개발자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딱 느낌이 온 게, 아, 이게 무기 개발을 하는 게 정말 평화를 지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KTX나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를 먼저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많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이랑은 이제 이 이슈성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럼 또 확실히 이렇게 약간 어깨도 펴지고. 더 좋은 무기를 들여와서 뭐 이렇게 시너지를 하는 쪽이 더 생산적인 방향 아닌가.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했는데, 2020년까지 한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주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은 벌써 한 5, 6배 정도 급증한 추세고요. 지금 작년 수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가 거의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순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한 125억 달러, 많이 했는데도 그렇고, 터키는 한 4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방산 수주가, 뭐, 절 예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사실 전 세계가 군비 감축에 열을 올리고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는 꾸준히 군비에 대한 부분을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와 기반을 유지해오는데 우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FA-50 훈련기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한 규모로는 한 1.2조 원 정도, 1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했고, 그 외에도 뭐 탄약이라든지 뭐 부품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되고 있고, 또 산업연구원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한 뭐 10여 종 정도 뭐 잠수함이라든지 또 레드백 장갑차, 호주 뭐 이런 것들 하면은 한 6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수출 어떤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 한화라든지 카이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두각을 내지는 솔직히 못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뭐 보잉이나 락히드를 비교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그 사람들은 다 한화, 뭐 카이, 뭐 현대로템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다 아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위상이 높아졌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엄격한 보안 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케이투 전차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국내 기술로 5년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육군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주력 전차가 되겠습니다. 케이투 전차는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저희 폴란드로 2022년도부터 수출이 되고 있고요. 향후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될 예정입니다. K방산의 선두주자 맞나요? 맞습니다. 예. 자주포라 그러는 거는 이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곡사로 이제 사기 가능한 그런 장비를 자주포라 그럽니다. 이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고 최고 속도가 60km 이상이 되는 그런 기동 성능이 우수하면서 또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그런 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K9 장비가 우리 국내 방산 산업의 만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이나 K2 등 우수한 장비들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탄약이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60여 종의 완성탄을
생산하고 있고 그걸 세분화하면은 수우경탄, 중국경탄, 대구경탄, 그다음에 전차탄 및 추진제 및 화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항공기는 폴란드로 납품할 마지막 항공기고요. 실제적으로는 올해 12월 말에 폴란드로 납품하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K-방산 중에 뭐 F-50이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지만 20년 동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왔었고. 그 K2는 K-방산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시고 K9은 K-방산의 맏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FA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FA50이 가장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탄약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물량을 적시에 맞추기 위해 생산 현장 모두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내수를 넘어 방산 수출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수출액 면에서 그렇게 아주 그 비중 있는 구조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와서 지금은 오히려 수출 그 매출이 그 내수,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도 지난해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는 실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넓혀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계속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이제 수요, 국방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향후 10년간 누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가 국방에서 증가할 거다. 2조 달러면 약 2,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30%를 이제 무기 획득 예산으로 본다면 거의 750조 원 규모가 이제 증가를 하고 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글로벌 방산 뭐 르네상스 시대다. 한 가지 더 맞아떨어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때 구매하고 도입했던 무기들이 다 지금 현재는 교체 기간에 다 도래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해야 될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현재가 아닌 미래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4천억을 받고 튀르키예에 그 K2 전차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그게 국제시장, 국제무기시장에서는 경쟁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기술을 이전하다 보니까 알타이 전차는 생김새도 거의 K2 전차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파리 에어쇼 다녀오셨던 예, 예. 거잖아요. 그 좀 예, 예. 어떠셨나요? 우선은 파리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그런 전시회인데요. 전 세계 이제 방산업체 한 2,500여 개, 55개국, 한 30만 명 이상이 이제 모인 대규모 이제 전시회였습니다. 뭐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느낀 특징적인 것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과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제 최근에 뭐 방산 수출 강국으로 지금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수출 상담이라든지 또 전시관들을 이제 크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 5년 수출 실적 기준은 우리나라 9위 정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되는데요. 터키, 튀르키예가 지금 12위 정도 됩니다. 한 1% 조금 넘는 시장 점유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10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튀르키예한테도 역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마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위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는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이 안정고도에 아직까지는 도달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 안정고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그 엔진의 최고 출력을 높이면서 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안정고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 3 내지 5년이 좌우할 것입니다. 3 내지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정고도에 진입해서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체냐 도약이냐 기로에선 K-방산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해보기 위해 취재진은 먼저 한국 방위산업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국방의 초석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처럼 국방과학연구소는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14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양자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이제 유무인 무기체계들이 많이 개발될 텐데 이 체계들 간의 통신이 중요할 겁니다. 통신이 이제 보안이 굉장히 잘 유지돼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이제 임무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일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 양자 기술에 특히 이제 양자 통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방산 열풍을 이끄는 한국형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3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당시 멀리 내다보고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2023년의 수출 성과도 없었을 겁니다. 미래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K-방산 열풍을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이익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익들이 소위 이제 인기 품목의 업그레이드에만 쓰이지 말고 그 양자기술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이제 시작하는 기술에도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방과학 그러니까 어떤 무기체계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올려서 이제 국방과학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과거의 열매를 가지고 다 따먹고 말 거냐. 그러면 언제 고단고 수출할 건 누가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방산 수출 시장의 순위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방과학기술 수준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가 현재 9위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의 점수는 79점입니다. 그런데 이 9위라는 순위가 2015년도부터 지금 한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적어도 4위 내지 5위까지 올라가야 방산 수출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지금 기존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산 선진국들, 독일,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방위 산업의 또 다른 특성, 바로 무기 구매자가 국가라는 겁니다. G2G 거래, 즉 정부 간 거래라는 이 특성 때문에 방위 산업에서 부처 단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업계의 숙원이자 그동안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게 방위 산업에 이제 방산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 그리고 당연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국방과 군사적인 측면의 접근,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 과정에서는 국제 관계나 외교, 동맹 관계에 대한 부분들, 좀 외교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국방부 방사청은 기본이고요. 과기부, 산업부, 외교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방산업계는 현 정부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을 만들고 민관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출범시켜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4대 방산수출국을 노리는 컨트롤타워로서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뭐 미국을 보면은 이제 그 국무부 산하에 차관급이, 차관 또는 이제 차관 보급이 무기 수출 그런 담당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컨트롤타워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라든지 UAE 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 대통령께 직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프랑스도 지금 세계 방산수출 3위까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의 뭐 필요시에는 매주 회의 어떤 현황 회의를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위상 뭐 이런 것 측면에서는 그 선진국에 하는 그런 위치까지는 못 갔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뭐 냉정한 평가라고 보고요. 오케스트라의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최상위 기관에서 방산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산 4대 강국에 들기 위해선 수출 지도를 넓히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는 주로는 방산 선진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개도국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의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선진국으로 어떤 그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그런 함정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산 수출을 어떤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쪽으로 우리도 수출을 해야만 이제 그 중진국의 함정처럼 거기서 궤도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 국방비의 45%는 미국이 지출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인류 방산국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어떻게든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뚫어야만 우리가 인류 방산국으로 가고. 지난 4월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간 국방상호 조달 협정 RDP 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방 분야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타국에서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업체에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가의 반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50%가량 가격 할증을 부과하는 건데 RDP를 체결해야 이 할증을 피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28개국과 RDP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고 미국산이 아니면 그 엄청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조차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RDP MOU를 체결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무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 미국 국방조달 시장의 대규모 또 군 현대화 사업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RDP MOU가 연내에 좀 속도를 내고 좀 진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한미의 RDP MOU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전 세계에 있던 일부 틈새 시장뿐이 공략을 하지 못하는 거군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로벌 방산 수출국까지 4대 강국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중요한 이제 상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이르면 2026년부터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개발에 당군 일의 최대 규모라는 8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 이 중 20%인 1조 7천억 원가량은 협력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8천억 원 넘는 분담금을 연체 중입니다. 방산 분야의 협력과 수출은 이렇듯 거래 규모가 크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상황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력 대상국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계 지도를 펼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기를 판매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협력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가들과 협력 생산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친구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인데 방위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조해서 그것이 전쟁에 쓰이고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가 이미지에 해로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떤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근본적일 수도 있는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말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학생들하고도 같이 토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방위산업이기 이전에 무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기가 필요한가? 누구나 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알죠. 누군가 한 명이 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랑 똑같은 게임인데 최적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뭐 전쟁이 국가 간에 대규모로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도 뭐 소규모로 이제 국지전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 밖에 유럽에서 그것도 정말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저기 아주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코앞에 있네.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아우슈비츠에서의 일어난 그런 일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홀랑 벗겨져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해서 그 무게차, 기차에 화차에 실어서 구덩이 밭에다 덤프하는 거를, 그런 장면을 봐요.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무게차에서 덤프되는 저 사람들은 나일 수도 있고 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그 끌려가거나 팔려가거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지막 그 몸부림이 아닌가. 그럼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가장 이것을 운명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거잖아요.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전쟁을 대비해야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전쟁에 대한 대비, 평화를 위한 준비, 그것이 바로 이 전력 증강이고 군사력 건설이다. 그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곧바로 방위 산업의 발전이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예.